안녕하세요. 지금 차들이 밀리고 있네요. 아침 출근도란이라고 6시 조금 넘었는데 엄청 많이 밀리네요. 사고가 났나? 110, 110인가? 요즘에 3일째 지금 초미세먼지가 뿌옇게 지금 그렇게 지금 또 요즘에도 날씨가 맑지가 않네요. 초미세먼지가. 얘네들은 촉촉히 젖어 있어요. 밤에 비가 좀 왔었는지 젖어 있네요. 다 밭갈이 해고 다 뽑아내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안 하고 있어요. 좀 이따가 해야지. 웃긴다, 얘네들. 뽑히는 거 봐. 신기해. 얘네들 고추나무가 또 열매 맺으려고 꽃이 많이 피었네요. 꽃이 따먹으면 또 꽃이 피고 또 꽃이 피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? 상추는 일부는 이 화분에 심어진 건 되고 저쪽에 판에다 심어놓은 거다 탔어요. 우리 장미화 보존고제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죠. 장미화보가 너무 좋아요. 아우 세상에. 얘는 이렇게 아무 흙에다 심어놔도 잘 자라는 게 장미화보랍니다. 그리고 물만 주면 이렇게 잘 자라요. 얘는 물음병이라는 게 없거든요. 얘네들은 엄청 잘 자라요. 물을 너무 좋아해. 밭에서는 애들이 잘 자라요. 여기 얘도 이제 막 번지고 있어요, 지금. 석진지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세요. 많이 심어놨었는데 녹았었거든요, 다. 비가 너무 많았고. 근데 지금은 얘네들을 버티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. 가라솥도 여기다 내놨더니 잘 자라고 있네, 비 맞고. 여기 텃밭은 잘못돼가지고 막다 이상하게 탔는지 어쨌는지 다 밭에 거 뽑아버렸어요. 이렇게 점박이가 생기고 안 좋더라고요. 자, 뽑아냈답니다. 이런 애들은 못 먹거든, 이런 거는. 이렇게 요 모양이 되죠, 요 모양. 이렇게 히키히키 모아버려야지. 날씨가 한풀 꺾여서 어제부로 뭐야 큰 더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열대야가 풀려서 그런지 좀 선선한 것 같아요. 낮에는 더워요.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가지고 나오면 후끈한 게 없어져가지고 살만하네요. 6시 조금 넘었는데, 그래도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. 이렇게. 뛰고, 달리고, 걷고, 난리 났어요. 저 운동기구에서 운동하고 사람도 모여서. 아휴, 열심히 뛰고, 운동하고, 건강하게 살아야지, 그쵸? 아휴. 저렇게 열심히 뛰는 젊은 사람도 있어. 으쌰으쌰 뛰는 거 보세요.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보니까
막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가고 난리 난리. 저렇게 걷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. 아, 나 내려가서 걸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. 집 공사 다 끝나면 이제 운동해야지. 에이.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이렇게 서서히 또 저쪽에는 또 단풍이 또 지난 듯하고 조금 지나면 가을은 가을인데 조금 지나면 말이 가을이지 가을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. 너무 뜨거워서. 먼저 뿌려가지고 우리 저기도 어? 콩이야 올라왔어? 얼른 뛰어와 얼른 운동해야지 빨리 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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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서 일찍 내려가더니 엄마 안 내려오니까 너 나 찾으러 왔지 지금.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엄마 앞에 와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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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왔어 우리 애기. 아이고 착해 아이고 이뻐. 또 뛰어가고 싶어? 뛰어 뛰어 운동해 콩이야, 얼른 뛰어, 옳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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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뛰네, 아이고, 잘 뛰네. 아이고, 잘 뛰네, 아이고. 콩이야, 엄마 데리러 왔어요? 내려갔다가 엄마 안 와가지고? 어? 콩이야. 오늘 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안녕.